아따 매부라. 오, 양 맞네. 라면 퍼지지. 어, 면발이 얇네, 야는. 안녕하세요, 송미미입니다. 오늘은 제가 먹고 싶었던 라면, 그리고 안 먹어봤던 라면, 편의점 거 이렇게 모아왔고, 저번에 맵다고 해서 김치도 하나 보내주셨는데, 이거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여기 햇반 있고, 순대 있고, 짜파게티, 라면 종류, 핫바. 일단 몇 개 물을 부어놨기 때문에 빨리빨리 먹어야 됩니다. 이거 도시락. 다 퍼지겠네. 앞에 안 보이죠? 얘를 좀 치워봅시다. 지금 물 부어 놓은 게, 저 이거 새우탕도 물 부었단 말이야. 이렇게. 전화해야 된다. 참깨라면도 물 부었거든. 근데 얘는 이기들이 있더라고. 얘를 넣으라네. 얘 참깨라면하고 새우는 안 먹어봤어. 이 안 따뜻이네. 한번 먹어봅시다. 난 도시락부터 먹을 거거든. 보이나요? 적당히 됐다. 도시락부터. 아, 오랜만에 먹네. 맛있네. 이거 데워 왔는데 안 식었으면은 30초만 데워 줄래요? 핫바도 30초만 데워 줄래요? 땡큐. 자, 이렇게 편의점에 이렇게 순대가 팔더라고요. 대박 좋대. 짜잔. 오. 그리고 핫바도 원 플러스 원으로 사서 하나는 우리 아들 줬습니다. 이렇게. 자, 우리 한번 먹어봅시다. 우리 신랑 뭐 먹고 싶은데? 이거 먼저 먹어볼래? 먹고 싶은 거 있나? 같이 먹자. 일단 내가 먹고. 아따 매부라. 김치가 억수로 아삭아삭하고 맵다. 이거부터 먹을래? 먹고 있으라. 나는 이거 새우. 오, 양 많네. 라면 퍼지지. 어, 면발이 얇네, 야는. 이제 소금 있었는데. 옆에 있네. 진짜 쫀쫀하다. 근데 우리 부산 사람은 쌈장인데.
매울 끼리. 아파. 맵나. 블랙면하고 비슷하다. 그래, 막무면 안 된다. 라면이 다 다른 맛이다. 이거 먹고 싶어. 새우랑 뭔가 맞나? 맞나? 내맘 안 먹었나? 근데 참깨라면도 처음이다. 라면 맛있네. 이거를 매우니까 이렇게 같이 한번 먹어보자. 새우탕 라면 맛있네. 땀이 확 난다. 두부 일어서. 옳지. 두부 앉아. 옳지. 손. 옳지. 하이파이브. 옳지. 앉아. 두부 일어서. 옳지. 앉아. 그치.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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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. 옳지. 쉐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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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어. 다 더불어. 다 먹은 거는 얘도 빨리 먹어 치워야죠. 구물무라. 아우, 핫바른 먹어야지. 한 번씩 편의점 먹방 하니까 그냥 다양하게 먹으니까 좋긴 하다. 매번 디저트만 하다가. 순대가. 순대가 좀 맞지? 아, 맛있지? 왜 이래? 매워갖고 한 입에 많이 넣으면 안 된다. 짠 거 있네. 그것도 맵대. 타 브랜드 김치는 약간 묵직하게 맵다면은 얘는 약간 가볍게 매운맛. 맛있죠, 근데?
김치가 매운데 또 한편으로는 또 개운하다. 처음에는 맵다 생각했거든. 괜찮네. 아유, 근데 땀난다. 어릴 때 애들 이거 진짜 많이 먹였는데, 우리 맞지? 이렇게 해야 되는데. 이렇게 튀김오동부터 먹어보자. 얇네 면발이. 아 떠보라. 와, 땀 너무 뜨겁다. 먹다 조금만. 진짜 맛있다. 너무 뜨겁다. 물을 금방 끓여갖고. 라면에 싸갖고 이렇게 라면이 같이 안 퍼지나. 이렇게 근데 굳으니까 씹이다 양념. 빨리 먹어야겠다.
그래도 사이즈가 작으니까 여러 가지 먹을 수 있네. 남았네. 야도 맛있더라. 저번에 먹어봤는데. 아, 이제 배에 뭐 좀 들어간 것 같아. 이거 뭐 봤나? 오징어 짬뽕. 같이 나눠 먹자. 이게 돌리나? 이거하고 안 먹어보고 싶다. 나 햇반 안 먹어봤대. 거의 안 먹어봤대. 내가 쌀밥을 먹을 일이 없으니까. 숟가락으로. 밥은 이렇게 퍼갖고, 이렇게 무야. 맛있지? 이렇게 올리가. 아, 이러면 맛있지. 이러면 맛있다. 역시 쌀밥은 무에 맛있다. 야를 이렇게 올려가. 우리 한번 먹어봅시다. 나 진짜 어릴 때 말고는 이렇게 먹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. 다이어트하고 나서는. 이렇게 한번 먹어볼래? 내가 그냥 안 먹을래. 내가 줄게. 아니, 아니, 김치 안 먹어. 이 조금 작은 거 줄게. 자, 먹어봐. 응, 먹어봐. 아, 맛있네. 아, 오랜만에 쌀밥 먹으니까 맛있네. 맛있지? 잠깐만. 아, 매버라. 많이 묻네. 아우, 또 보라.
아, 정신이 없다. 야 때문에 정신이 없네. 정신이 바짝 든다. 아,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우리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. 안녕.